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불! 불! 법! 법! 승! 가 이제 준비됐는데요. 앞에 너무 아기자기한 의자가 펼쳐져 있죠? 네, 바로 첫 무대는 우리 사문사 유치원 아이들의 첫 무대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어르신들 요즘은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나라의 잔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출생률이 되게 적어지는 그런 세상인데 아이들의 목소리, 음성, 우리 어른들께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사문사 유치원 아이들이 부처님 오신 탄생날 예 동요를 준비했습니다.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아이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반야반 선정반 아이들로요. 7살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요번에 시청에서 행사하는 어르신 효에 대한 행사를 갈 때 사문사 유치원 아이들이 이번에 어버님 은혜 그 다음에 고향의 봄 이렇게 불러드렸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분들 앞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사문사 유치원 잠깐 소개하면요, 저희는 불교재단의 유치원으로서 천태종의 16곳의 유치원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불교 유치원이 저기 사문사 유치원은 인성 교육을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피는 인성 교육은 사랑과 자비와 나눔과 베품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꽃가옷 입은 우리 아이들 어때요? 너무 귀엽고 예쁘죠? 네, 지금 되게 많이 떨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무대 길이도 상당히 길어서 아이들 스스로 지금 와서 자기 자리 다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사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효와 그리고 형제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네 지식도 채워나가고요. 마음의 내적 근육인 인성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명은 고향의 봄, 어머님 은혜, 부처님이 될 테야. 네, 5월의 가족의 달에는 어린이날과 그리고 부모님 날, 스승의 날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사문사 법회 말고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우리 선생님들? 부부의 날이랍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만든 거래요. 어린이에게는 사랑을, 부모님께는 존경을, 스승에게는 감사를, 부부에게는 행복을, 그러한 마음을 나눠서 우리 아이들이 예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아이들이 올라왔어요. 전체 올라온 아이들은 예 56명의 아이들이 오늘 출석해서 네 잠깐만요. 선생님 닦아줄게요. 네, 뭐가 묻었대요. 네, 이제 앉아도 돼요. 자, 사문사 유치원 준비됐죠? 네, 지금부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손 흔들지 마시고요. 이제 앉으셔서 차분히 내 아이의 음성 듣겠습니다. 모두 유치원 아이들 공연 준비된 거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 스타네요. 그렇죠? 어린이날은 지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지스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법사스님이신 종세스님과 함께 선물을 예, 나오셔서 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너무 예쁘지요? 너무 아이들이 예. 오늘 우리 아이들이 들려준 그 어머님 은혜 이 노래의 등요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감사하는 마음 또 여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큰 응원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인사한 것처럼 효자, 효녀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새긴 것 같고요. 또 언제 들어도 우리를 뭉클하게 하는 노래가 있죠. 뭐지요? 고향의 봄. 정말 향수에 적게 하고 개울가에서 미역을 감고 물장구 치고 그랬던 매화 꽃피는 그런 느낌의 아늑한 산자락에 있는 그런 고향을 그립게 하는 노래를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해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언제나 지혜롭고 남에게 베풀고 자비 광명이 충만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한 명 한 명 지금 스님께 선물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인성 예 두 손으로 받으면서 아이들이 인사를 합니다. 네. 아이들 큰 이 시간 또한 어머님들 우리 객석에 앉아 계시는 내빈들 괜찮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네. 추억이 많이 남을 거고요. 작년에 우리 7살 형님들도 이걸 했는데 지금 얘네들이 6살이었거든요. 올해 7살 되더니 저희도 저 무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와서 합창 연습 막 햇빛을 내렸지도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면서 곡을 했는데 끝까지 아이들이 아름답게 예 오늘 이 자리가 이 아이들에겐 큰 추억으로 남고 행복한 기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혜롭게 우리 친구들 잘 클 수 있게 네 기다리고는 자태도 보셨지요? 이거는 인욕바람일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질서 정연한 이런 모습들이 네. 네. 준비해 주신 저희 스님과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스님께 선물 잘 받았어요? 네. 우리 친구들 스님께 선물 받고서 언제나 마음속에 맑고 행복한 기운 가득해서 지혜롭고 훌륭한 어린이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님께 감사합니다. 큰 소리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스님 시작!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꽉 찬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옷을 입고 우리 아이들이 이 무대를 아름답게 수놓은 예,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문사 유치원은 역사가 31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졸업하신 분이 37살 되신 분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하고요. 사문사 유치원을 졸업한 사람 중에는 선생님으로 교직원으로 오신 선생님들도 있을 전통 있는 그런 유치원입니다. 언제나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면서요. 저희 아이들의 특징은 남에게 많이 잘 베풀고요. 함께 나누고 그러한 부분들을 되게 잘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유치원을 1시간 반 정도 개방을 할 건데요.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만든 등이 있어요. 나름대로 12지신 12띠를 만들기도 했고요. 코끼리 등도 만들고 탑등도 만들고 작은 자기 소원을 밝히는 연등도 밝혔는데 거기에는 소구 소원이 적혀 있습니다. 소구 소원에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내 동생이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아이들이 등을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셔서 유치원에 오셔서 예, 방문해서 보시면 되고요. 유치원의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1시간 반 정도 열릴 때 오픈 열람하실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이제 퇴장을 하고 있고요. 네. 정말 5월은 계절이
정말 계절의 여왕답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왕중의 왕중의 5월의 계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절에 아까 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날이 있어서 어린이에게는 사랑을, 어버이날이 있어서 어버이께는 존경을, 그리고 스승님이 계셔서 스승의 날이 있어서 감사를,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어서 부부에게는 행복을,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존경과 행복이 만끽한 달이 바로 5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부처님의 자비 광병으로 사랑과 행복과 감사와 존경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